기업은 바로 이곳입니다. 나단 여러분 하나인데요. 하나에서는 또 어떤 일일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시스템 기계 속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유일 방산전자 ICT 분야에서 네네. 글로벌 스마트 솔루션 기업으로 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스마트 솔루션이라 하면 좀 체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난 40여 년간 네. 그 방산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 무기체계 두뇌와 감각에 해당하는 네. 그 시스템 개발 분야 네. 그쪽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해 왔습니다. 네, 그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해온 제품들을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네. 저희가 가장 핵심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뒤에 보이는 CIWS2입니다. 네.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저희 핵심이 이 핵심 그 근접 방어 무기체계 CIWS2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요. 크게는 A사 레이더, 함정용 EOTS, 그다음에 사격 재원 계산 장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뒤에 보이시면 MNS랑 레이더랑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제가 한 두 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디자인이 예뻐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떤 제품인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희는 국내 최초로 KF-21에 네. 그 이미 시제기의 A사 레이더를 성공적으로 네. 개발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A사 레이더고요. 네. 그다음에 수십 년간 국내 유일하게 개발 및 전력화했던 전자광학 추적 장비 EOTS 기술을 CIWS2에 최적화해서 한포 고속발사에도 정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정밀 추적이 가능하군요. 정말 올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기술력은 역시 남다른 하나인 것 같은데요. 또 장점이 또 있을까요?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네네. 설명을 드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무엇보다도 빠르게 정밀하게 이제 탄착도 수정해야 되고 네. 또 다양한 고성능의 사격 능력이 적용된 기술이 필요한데요. 네네. 그 기술은 정말 어렵고 중요해서 아, 그쵸. 제 전문가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 모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소중한 기술일지 또 얼마나 집약되어 있는지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어떤 기술일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본 장비는 CIWS2 사격 관련 알고리즘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해군 전투체계 탑재된 그 사격 통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고요. 네네. 그 알고리즘들은 지금 해군 사격대에서 검증된 네. 알고리즘들입니다. 네, 이미 우승을 한 그런 검증된 제품들인 거죠? 그렇죠. 알고리즘들이. 네. 네. 거기에다 추가로 이제 네. 미술 표적에 대응하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탄착 수정하는 알고리즘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네네. 저희가 자체 개발한 기술들을 적용시켜서 네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그렇고 이거는 네.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비에서 실제 함정에 탑재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안정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했을 때 본 장비에 탑재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정확하고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가장 큰 장점이 또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우선은 사격 성능이 가장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저희가 안정된 신뢰성 있는 네. 사격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성능입니다. 네, 일단 안정돼서 굉장히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고 싶은 방향이 또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 CIWS가 네. 성능이 향상돼가지고 해군 장병들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게 저희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멋지고 그렇게 따뜻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해군 장병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스가 큰 만큼 정말 다양한 네, 그런 만들 수 있는데요. 세계적 수준의 첨단 레이더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저희가 항공기용으로 만든 A사 레이더의 안테나 장치입니다. 네. 이 안테나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A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입증 시제라는 제품을 과제를 통해서 만들게 된 시제품이고요. 네. 해외에 있는 레이더 프로세서 장비와 물려서 비행 시험까지 마친 그런 성능이 입증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A사라는 것은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안테나를 돌리면서 그 탐지를 하는 것보다 네. 더 빠르고요. 그리고 동시에 많은 표적들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드 그 임무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가장 맞습니다.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네. 아 정말 빨리 시연화가 됐으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기술 또 있는지 바로 여러분 정말 많아요. 이거 하나에 오시면 너무 많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이건 또 어떤 기술일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자동화 체계의 일종인 함정 전투 체계입니다. 네. 함정 전투 체계는 함에 탑재된 다양한 탐지 체계의 탐지 정보를 네. 융합해서 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교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동화 체계로 많은 부분이 고성능의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쪽에를 보시면 네. 탐지 체계가 탐지한 정보를 네. 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심벌화된 전시를 제공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타겟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해서 네. 위협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쪽에 나와 있는 무장 체계를 통해서 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 네. 굉장히 간편하게 또 실시간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네. 최초 탐지 시점부터 마지막 무장을 발사를 해서 네. 피해 평가를 하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능적으로도 영상 식별이 가능하고 해양 무인 체계도 연계가 가능하니까 너무나도 최적화된 전술 전략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많은 기술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